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랍 동포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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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랍 동포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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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시즌2. 예, 좋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뭐 저는 최유한 평론가께서 굉장히 요즘 바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바쁠까요? 남들은 라디오 재벌이라고 부르는데 라디오 출연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근데 놀리지 말라고. 그 사실은 예. 이번 주에 그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 우리 저 김성수 평론가님은 불금쇼 나가셔서 데이트를 치는 바람에 예. 예,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토요일 날 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 큰 저 둘째 딸이 예. 수능 끝나자마자 예. 수능 끝나자마자 광화문에 갔어요. 오. 그래 광화문에 가서 문자를 보내오길 오. 우비를 사고 오. 또 뭐야? 마스크를 사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붙여주고 그리고 거기 있다는 인증샷을 보내라. 그랬더니 차벽이 그냥 막 쳐져 있는 인증샷을 보냈는데 겁났겠다. 갑자기 막 그 기분이 막 너무 이상하지. 그치, 그치. 딸이 이제 난 울면서 쫓아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참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딸들한테까지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놈의 차벽을 갖다 그냥 확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생각만 들었죠. 일이 많아서 쫓아가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현장의 생중계를 갖다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장난 아니더군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주 그 옛날에 뭐 저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막 최루탄 맞고 그 시절이 뭐야 뭐 금방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더 강력한 이 살수차라, 이제 살수차. 살이 뭐야? 살이 난다 할 때 살짜 아니야. 아, 예. 오버하지 마시고요. 살수차 물을 뿌린다는 거죠. 아니야? 예, 살수차. 근데 그걸 이 사람을 죽인다는 살짜를 갖다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는 거는 우리 저 최영환 평론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뭐 정부와 경찰에서는 이 살수차 세칭 우리는 물대포라고 부르는 이 장비가 인권을 보호해 주는 장비다. 오히려 시위에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장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멍멍. 예, 그렇죠. 실제로 개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위해성 진압 장비라고 분명히 정부에서도 예, 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는요. 이거 맨 처음 도입했다가 못 쓰게 됐어요. 왜? 이건 사람 죽이는 거다라고 해서. 예, 실제로 선진국에서는요.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에서 살수차 쓰는데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왜냐? 사람이 되고 쐈을 때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 있고 또 인명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써요.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차근차근 저희들이 예. 이번에 그 다양한 망언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극심한 망언 예. 베스트 5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쫙 올라가니까 예. 긴장감 높아질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예.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바로 여기 5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와우 와우 와 국민 TV 발전이 잘 됐어. 계속 예. 계속 발전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최근 들어서 또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면과 더불어서 스타 가명 탄생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학과 부교수라고 하시는 김철엄 교수님. 예. 예. 이분의 글 세 편이 예.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그 이 1, 2, 3편이 전부 다 예. 기독교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단톡방에 막 던져지는 거예요. 왈왈. 예. 그러면서 그 앞에 붙어 있는 말들이 예를 들어 집사님. 예. 너무나 감동적인 논리정연한 뭐 논리정연한 말들이 나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예. 저는 거의 보면서 내가 참 논술 교사를 갖다가 일찍 때려치길 잘했다. 왜? 이런 분들이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논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대학 보내봤자 이런 사람들한테 논술이 완전 박살나 있는 학생들이 될 텐데 도대체 내가 속이 상해서 네.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난 정말 의심스러운 게 이런 네. 분들이 교수가 된다. 그래서 교수가 되는 거지. 교수가 되는 저희들이 거지요.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럴 거 아니야. 너 비전문가인데 말이야 와가지고 뭐 감히 신약학과 교수 얘기를 어째? 제가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예. 공부의 깊이나 또 내공이 훨씬 뛰어난 예. 제3세계 그리스도 연구소의 김진호 소장님 모시고 김철홍 교수의 이 주장들이 얼마나 이제 팩트와 또 그 정통적인 해석들에 많이 벗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망원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망원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어이없는 망언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5위부터 1위까지 쫙 그리고 맨 끝에 예, 겨우 살아난 망언까지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예, 우리가 버리기 아까웠던 망언들 예, 그런 망언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5위에서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 5위 따단 예 따단 예, 좀 늦게 뜬다. 이게 좀 늦게 떠. 예. 구속영장 청구된 범법자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줘선 크게 대접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서청원 이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의 말과 예. 청년 수당은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 예. 공동 5위에 올랐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영장 청구된 범법자가 누구냐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한상균 위원장이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거죠 지금? 아 이번 시위 그거 그 뭐야 이건 시위에 관련돼 가지고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이전에도 주도를 했죠. 5월 1일 노동절 집회, 그다음 5월 24일 세월호 집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력이 되어서 예, 그러니까 만들었다. 한상균만 잡으면은 시위가 안 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이제 한상균 이제 조계사에 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조계사. 예.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안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참 잘 가르쳐 주신다. 크게 대접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불교에서 난리가 났어. 사실 불교 문제가 많잖아. 예. 뭐 마음을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오니까 보호를 해주더라니까. 옛날에 명동성당 보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예. 명동성당이 옛날에 명동성당. 사실은 지금 조계사에는 화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화쟁위원회가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뭐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이렇게 중재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 자승 총장하고 아, 또 뭐, 많이 뭐, 시끄러웠잖아요. 도법 스님 막 예, 나오고. 예. 그 거기 이제 위원장이 도법 스님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도법스님이 막 그 욕도 많이 먹으면서 일단은 중재를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도법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한상균 위원장이 원래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몰라요. 쌍용자동차 출신이에요. 아 맞다. 쌍용차다. 쌍용차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노동 탄압을 하고 사람들 해고할 때 그때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쌍용차 맞아요. 지부죠. 이제 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77일간 옥새 파업 그래요, 이거 옥새파.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상균 씨 근데 만나보면요. 진짜 이 사람 고분고분하고 여린 사람이거든요. 만나봤어요? 저는 뭐 한번 멀리서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이러진 못했고 지인통해서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멀리서, 말씀이 똑같아요. 예. 굉장히 여린 부드럽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이렇게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일하고 뭐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쌍용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치. 쌍용차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부실해진 겁니까? 사실은 잘못하는 거는 저 경영진이 잘못한 잘못이 거잖아. 많죠. 그런데
뭐 대량 해고를 한다고 하니까 판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지금 대우조선해양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진이 다 잘못, 산업은행이 잘못한 거야. 근데 그거 결국은 밑에 구조조정이 뭐니 노동자만 희생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법에 의해서 다 재판받아가지고 복직시키라고 했잖아. 그래. 근데 왜 복직 안 시켜? 법위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아주 웃겨요. 웃겨요. 그렇게 복직 안 시키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극한에 몰리니까 사람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된 범법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무슨 뭐 연쇄살인마입니까? 야, 니네 옛날 정말. 범법자였던 사람이 사형수였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됐잖아. 그냥. 누구? 김대중. 갑자기 그거는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을 범법자처럼 아 옛날에는 아예 사형수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단죄를 받았지만 나중에 완전히 복권이 돼가지고. 근데 그 단죄했던 사람들은 왜 지금 사과 안 하는 거야? 글쎄 말해,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분은 이번에 지방세도 3억 8천 또 체납했대. 또 체납. 참 대단한 분이에요. 체납할 돈이라도 있었으면 네. 좋겠다. 닥치세요. 하여튼 서청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서 예. 조계 종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 우리들한테 그렇게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인상 주면 안 될걸? 그리고 정교 분리가 있지 않니?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중재에 나설게 이런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항의 방문을 가고 말하고 예. 망언에 대해서 그냥 보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청년 수당은 포퓰리즘이다. 이분은 포퓰리즘이란 말을 갖다가 이럴 때만 사용하시는데 원래 청년수당 먼저 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근데 그때는 뭐 몇만 명을 주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9만 명인가? 9만 명인가한테 20만 원씩 준다고 아니요 더 준다고 했어요? 더 했어요. 전체 그래서 예산이 그때 예산이 나중에 하도 고집풀이여가지고 그 다음에 1,500억이나 나갔다니까? 실제로? 원래 5천억이 넘었었다며. 네, 근데 막 깎고, 정부 여당에서 깎고 해서 네. 1,500억이 나갔어. 실제로 집행이 됐었네? 예, 네, 그럼요. 아주 일회적으로? 아, 예외적으로 나갔죠. 그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더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 최경환 부처님 뭐라, 표퓰리즘. 표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진짜 표를 위해서 한다면 노인수당 하지 청년수당 하냐? 이렇게 오케이. 얘기하지.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 표플리즘으로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쏘겠다 했다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뭐라 했죠? 아, 그거 속아서 표 준 거지. 돈이 없는데. 선거 때에는 뭐 그럴 수 있어. 이게 포퓰리즘이야. 이게 포퓰리즘이야, 이게. 진짜. 아,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수당은요, 예. 잘 보세요. 청년수당은 지금 청년들한테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졸업했는데 직업이 없어. 근데 저소득층이야. 서울시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서울시는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활동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직업을 구해라. 왜? 청년들이 직업을 구해야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요, 3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성남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입니까? 댁들이 말하는 노인수당이 더 포퓰리즘이야. 그래놓고서 깎고 말이야. 자, 박 시장과 이 시장의 예산 합치더라도 203억이거든요. 근데 1,500 썼다며 박근혜 그래. 대통령.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이 고집해가지고 나갔던 것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이 눈이 나빠서 얼마야? 5천억 정도야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1,500억 나왔고. 요청한 거냐? 5천억 정도 된 거지. 예. 그럼 얘네들 1,529억이네요. 예. 최종적으로. 그 청년 대책이 뭐야?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중동 가라. 중동 가라. 아, 입대해라. 입대해라. 입대 빨리빨리 하게 해준다며? 그래. 참나, 세상에. 그게 정말. 청년 대책이냐.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다리 저려. 예. 자. 4위 보겠습니다. 따단. 예. 멍멍. 4위도 사실은, 공동 4위인데. 예, 예. 말하는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좀 결국 같은 얘기예요. 선진국, 미국에서는, 선진국 좋아하네. 400명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된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400명을 죽이는 그런 정당방위가 되는 상황이 아무 때나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 때나 정당방위였으면 흑인들이 그렇게 시위를 했었겠어요?
거기 난리 났잖아요. 거기 흑인들이 인종차별 시위는요. 예. 우리의 폭력 시위는 저리 가래. 저리가 뭐야? 저리가 뭐야? 상대도 안 돼. 상대도. 예. 그렇게 했는데도 총 그렇게 쏴서 죽였습니까? 그 시위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말 어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몇 개 알려드릴게. 일단 예.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 허용되잖아. 그리고 마약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잖아. 그런 상태에 강력범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총기를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이건 죽였다라고 하는 게 시위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단적인 예 하나 봅시다. 미국에선 차벽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이요 황당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차벽을 해체시켰어요. 아세요? 그 경찰 노조에서 반대했을걸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예, 갔다 방문했었을 때 예. 걸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벽을 치려고 그 밑에 사람들 그랬잖아. 막았죠.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실제로 버스하고 차하고 동원해 가지고 거기 막았더니 경찰들이 와 가지고 지금 당신 비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켜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서 시위. 밑에 보좌관들이 아니 저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 니네 나라에서는 그러냐? 야, 웃긴다. 아우, 빨리 치워! 아우 쪽팔려. 그러고 치웠어요. 예. 알아요? 차벽을 갖다가 헌법에서도 지금 말이야 차벽은 갖다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차벽을 먼저 쳐놓고 무슨 과잉진압 폭력 시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전 그 저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 뭐 법 이제 그 그 막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아예 폭동 상황이 벌어졌거든. 약탈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불법 시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시위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제한하는 게 없어요. 백악관은 1년 365일 계속 시위터야.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텐트 치고 텐트 치고 30몇 년 동안 반핵 시위하는 할머니가 계셔. 명소가 됐어요. 자, 그럼 3위 보여주세요. 3위 직사살수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빨간 무비의 폭행 때문이다. 이거 사실은 1위 후보였는데 이 내용이 일베에 있던 말을 그새로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얘기 때문에 웃겨서 3위로 내려앉았어. 아유, 사실은 진짜 정말 어이가 정말 없어. 답답합니다. 자, 이 장면은 다 보지 않았나? 저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네. 직사 살수 때문에 갑자기 백남기 농민이 그야말로 바닥에 뻥 떨어집니다. 완전 떨어졌어. 그래서 이미 인사불성이 돼요. 근데 그 인사불성이 되는데도 물이 계속 쏘게 되니까 쓰러진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들다가 빨간 우비의 청년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앞으로 쓰러져. 왜 쓰러졌겠어? 뒤에서 물포를 쐈으니까. 그때 물 쏘면 되겠어? 진짜? 진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때 물 쏜 사람이 살수 그 차를 갖다가 운용하는 기본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야. 구호를 하러 가야 돼. 실제로 경찰이 먼저 달려가서.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 뭐라 그런지 알아? 못 봤대. 자기들은 못 봤대. 못 봤대. 그리고 이 빨간 우비의 그 어떤 청년이 달려들어 가지고 갑자기 니킥을 하고 뭐 이렇게 쳐가지고 했다는 거야. 야, 진짜 동영상 다시 보세요. 물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는데도 이분을 갖다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막고 그럼.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정말 근데 세상에. 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듣지 그렇죠. 실제로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노인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상으로 사실은. 떠도 이렇게 딱 봐도 우리는 다 아는데 어른들은 이게 안 보잖아요. 아,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러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는 거. 우리 김진태 의원이 정보를 얻는 곳이 사실은 국정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베였군요. 예, 일베 국회의원 김진태 예. 국회의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아주 대단한 곳에서 정보를 얻고 계세요. 예, 이런 거 잘못 걸리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실 텐데 검사 아니셨어요? 검사? 그러셨던 것 같은데. 세상에. 그래서 지금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공동고발인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예 그럼 우리 김진태 국회의원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실 분 한번 모아볼까요 여기서? 모아볼까? 이 빨간 우비를 입고 있었던 당시에 분만 오시면 직접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니 사람 구하러 간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포털에 강신명 그 형사고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예. 여기 고발 모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럼
다음 2위를 보여주세요. 2위. 왜 짜잔 안 하세요? 왈왈! 자, 2위. 과문이 뚫리면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자,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죠. 아, 이분 잘 아는 분이잖아. 아, 진짜. 같이 방송도 했었잖아. 당신은 안 했어? 같이 했지. 제가 엊그저께도 만났어요. 네. 엊그저께도 만나가지고. 뭐래요? MBN에서 만나서, 아우, 저 선배님, 검색어 1위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야렸구나. 내 호를 위수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뻔뻔하네. 야, 참. 그 이분이요, 만담가야, 사실은. 만담가야. 그 밖에 내려오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카메라에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고 큐 들어가면 이상하죠.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중인격? 예, 아이, 저 이중인격까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명예훼손으로 예,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할 뻔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가 오신대요, 이분. 저는 전화 받는 거 봤거든. 갖고. 진짜? 봤어요. 그게 어디서 전화 올까요? 이거는. 이거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화 받고 이렇게 왔어요. 세게 이야기하는 배후가 있다. 라고 네.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냥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소설. 그리고 우리 광화문 뚫리면 진짜 위수령 발동해야 되는지 백악관과 함께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네. 백악관에서는 지금 거기 시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그럼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한다? 네, 그건 너무했다 이렇게. 위수령이라는 게 군대 투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 동포들을 갖다가 쏴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지. 이런 말을 갖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아시면서. 태순배. 네. 잘못했다 그래. 그래. 실제로 나중에는 좀 들어갔어요. 네, 그 좀 들어갔어요.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군을 막 투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쫄았어. 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쫄았어. 근데 원칙도 그런 거 없어요. 네. 광화문이 뚫린다니요. 뭐 광화문이 무슨 테러 집단한테 뚫립니까? 무슨 뭐 그 뭐야 그 범죄 단체들한테 뚫립니까? 아니면 뭐 적들한테 뚫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광화문이 뚫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위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만나줘야죠. 거기까지 돼 있어요. 시위하는 데가 그 동사무소 앞에. 그래요. 세월호 우리 네. 그 가족들이 있었던 거기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백악관은 가면 지금 사시사철 거기서 시위하고 계신다니까요.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시위 어떻게 하는지 참 답답한. 옛날에 근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발언이 종표에서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경비원이 5년 동안 900여만 원의 그 휴일수당 못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일로 목숨을 끊는다면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 모두 다 목숨 끊어야 되냐. 말이냐? 말이야. 말이야. 똥이야.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난 나가서 싸우는 예. 말이야, 맨날. 있던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걸어라, 그러면 걸어라. 어쨌든 2위에 아쉽게도 위수령이 2위밖에 못했어. 그럼 도대체 1위가 뭐냐? 1위를 갖다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1위 쏴주세요. 자, 대망의 1위. 짜잔. 예, 1위. 역시 김무성 대표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김무성 축하. 대표예요. 읽어드릴게요. 전세계가 IS와 싸우는 것처럼 폭력 시위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위하는 사람들이 IS가 됐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비약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배치하는 거예요. 예. 파리 테러 사건하고 예. 광화문 집회 사건하고 예. 교묘하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렇지. 파리 테러를 이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꼴이 되는 거야. 예. 얼마나 교묘합니까? 아무튼 저기 이게 이런 걸 갖다가 그 이 범주화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범주화의 오류. 예. 잘못된 범주와 잘못된 범주를 갖다 묶어 가지고 마치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지금... 그리고 비논리적인 그런 주장인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IS는 사실은 범죄 집단들인데다가 그렇죠. 살인을 막 자행하고 다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오는 그런 서민들을 갖다가 IS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IS처럼 테러 방지법 막은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거네? IS처럼 막 갔다가 막 그럼 참.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복면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면 시위 장소에서 복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시위 장소에 나가서 약국 들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가면 그건 나중에 걸린다니까. 예. 아무튼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1위에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순위에 5위까지 들지 못한 분 한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지호 그 전 의원이었죠? 예. 예. 신지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깝게 떨어진 순위입니다. 저런 건 테이저건으로 쏴가지고 요절을 시켜버려야죠.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지호 의원님, 전 의원님. 예, 오늘은 이제 또 특별 손님을 모셔서 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예. 한 교수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했죠. 나 진짜 그 네. 이제 사람들마다 취미가 다 다르겠지만 예. 난 이제 그 신학대에서 뭐 종교 논리가 좀 막 또 토론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댓글도 보고 다 예. 보는데 이번 주 진짜 재밌었던 게 전화가 왔어. 장신대 신학대에 가가지고 거기 게시판 한번 보라고 초기에 예. 딱 봤더니만 우와 재밌는 글이 올랐네. 그거 가지고 마구마구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막 예. 댓글도 달리고. 예. 근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키워질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아, 조선일보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 계통의 단톡방에 이분의 글이 막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나도 좀 초대해 주지. 그러면 뭐 그 글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칭찬들 하고 서로 그냥 퍼나르기를 하고 그러면서 교과서 국정화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기독교 내 일부 그 사람들이 네. 그 전율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도 이게 오거든요. 네, 뭐라고 왔어요? 뭐 그렇게 와요 집사님. 한번 집사였어? 집사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는데 내가 보다 진짜 이분이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를 하시더라고. 네. 근데 제 동생이 장로회 신학대학 출신이고 네. 학부하고 대학원 다 마치고 지금 모 교회에 네. 부 목사로 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해서 뭐라고? 야 니네 동문들 참 이 가만 놔두냐? 뭐 하고 있냐? 아 부끄럽지 않냐? 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동생이 아 그분은 내가 잘 몰라. 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김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원래 제가 좀 글을 쓰려고 했죠. 네, 그 저도 쓰려고 했어요. 조목조목 이렇게 글을 쓰려고 했는데 네, 안 되게 됐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 글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아 진짜 난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이걸 이 글을 갖고 오시면요, 제가 드린 점수는요 논술 점수로 30점. 저 길게 썼으니까 31점 드릴게 보너스 점수에서. 왜냐하면 아이고. 논술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오류를 다 여기서 범하고 있어. 그냥 딴 거 다 떠나서 제일 큰 게 뭐야? 제일 큰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일반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괴물에 나와 있는 뭐 앞에 클로로포름을 갖다 따르는 게 미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군의 그 어떤 문제에 의해서 문제 제기라는 그래서 괴물이 나타나서 그걸 가족이 막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좌파영화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을 일으키기 위한 좌파영화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글에 쓰셨는데 영화평론도 네.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좀 사실은 그냥 개인이 영화에 대해 평론 다 할 수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제발 나는 문화읽기 하는데 너네 학생들은 문화읽기 할 수준도 안 되고 나는 알뜰셰를 공부했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그거 갖고 저 논문 쓴 사람이고요. 또 그거 갖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중문화 비평 갖고. 근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참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참 나 정말. 그러니까 2015년을 살고 있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런 걸 성급한 일반에 오르라 그러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네. 이 그 기독교 내에도 이렇게 문화 쪽의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 그 문화 연구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는 데가 있어요. 괜찮은데. 뭐 임성민 목사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기독교 사회문화 연구원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잡지 내는데 기고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 참 이상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나라에 있는 모든 CF들. 과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다 사탄의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왜 대중문화는 사탄의 뭐 그래 뭐 했다 뭐. 해가지고 너네 절대 대중가요 들으면 안 되고 그 기타를 뭐 전자기타 이런 소리 듣지 말라고. 듣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낮은 울타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전자기타 그 강습하고 이런 걸로 돈 벌고 그랬다. 이란 씨 XXX야.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나 그때 클래식 좀 들었잖아요. 그 영향에. 그래서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 클래식. 아, 그래 궁극 그랬다니까. 아무튼 이런 그 류의 그 글들에 대해서 또 제가 물론 저는 이제 대중문화 평론가고 또 문화 연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문화 연구 쪽에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거예요. 예. 이거는 성경의 입장에서 본 거다. 이렇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그 열심히 그 신약 그 공부를 하고 계시고 계속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우리 교계에서는 성실한 연구자로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제3세계 그리스도 연구소의 소장 맡고 계시는 김진호 소장님, 목사님, 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조용조용 얌전하게 조용.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우리하고 전혀 분위기가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시끄럽죠. 예. 아까도 계속 이렇게 저쪽에서 녹화를 하는데 보시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저 미소를 띄고 잘 놀고 있다 이러면서 예, 이렇게 보고 계신데 예. 아니 저는 일단은 이 글 접하셨잖아요. 네. 접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좀 내용으로는 너무 터무니없고요. 예. 터무니없고 네, 예. 그 어조는 너무 공격적이고 예. 그 또 자기하고 논쟁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 네. 말투 이런 것 인신공격적인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한 글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박영이라고 하는 그 장신대 학생이 몇 학번이더라? 07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예, 그 반박 글을 올렸잖아요. 예. 어우 그 글은 훌륭하더라고. 똑똑해. 그래서 똘똘해. 그 글은 제가 논술 선생으로서 점수 제가 드린 점수는요 90점. 박영 학생 90점. 어느 학원에서 배운지 모르지만 잘 배웠어요. 근데 박영 학생 보니까 내가 대학생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대학생 때 박영 학생 같았다고? 똘똘해. 오케이. 예, 참. 자 넘어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검증할 수 없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 박영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지적 미성숙 속에 있는 학생들이 예, 뭐 참다운 지성인을 만드는 교육의 길에 내가 들어섰기 때문에 무지의 터널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실 예, 보통 이게 인격 모드가 아니야? 좀 그렇죠.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꼰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개 성실하고 연구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아무리 한심한 그런 이론들을 갖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신 분을 교수님 중엔 처음 봤습니다.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네. 좀 낙하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이런 뭐 세종대 뭐 부총장이신가 어디 대학원이신가 이런 분들도 학생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일부러 이런 시험 내줬다 뭐 이러고 네. 또 부산대 최모 교수 있잖아. 그분들도 뭐 학생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선생님들을 뛰어넘는 그럴 때 뭐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자, 일단 구체적으로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처음 전화 드렸을 때 이걸 가지고 방송할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조선일보에서 막 띄워주고 또 모든 뭐 기독교의 그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일부 그 분들이 이분의 논리를 갖고 딸딸딸 외워서 막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논리인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약학 교수라시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공부한 곳 이런데?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평은 이런 글과는 좀 다른 이미지인가 봐요. 예. 근데 글에서는 좀 너무 학자스럽지 않고 뭐 좀 인터넷 논객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죠. 네. 예. 그 논리가 굉장히 벙벙 뛰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는데 그 자기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얘기하고 예. 어떤 과도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마치 일반적 사실인 양 얘기하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장신대 학생들이 그런 플랜카드를 걸었었잖아요. 성경도 네 개인데 어떻게 교과서가 하나냐. 저는 참 촌철살인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가 다양성을 절대화시켰고 성경이 정경이 되는 과정을 모른
무지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마복음 이야기했었죠. 네. 현대성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네, 현대성서학은 복음서가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학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신약학 처음 배울 때 네. 교수님께서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손붙잡고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딱 손들었더니 손드신 분들은 이 수업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리고 처음 한 말이 성경이 다양하다는 게 우리한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출발하셨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정경화될 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논의도 없이 토의도 없이 딱 결정이 됐습니까? 사실 정경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경화를 추진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이미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 초기 그리스도교 여러 세력들이 예. 경합하면서 예. 만들어진 것이죠. 오, 네. 그것도 굉장히 민주적이네요. 그러면 뭐 민주적인 과정도 있었고 예.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아,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렇게 섞여서. 네. 그래서 정경이 됐고. 현대 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성경이 다양하다. 아, 현대 신학은 이제 대략 18세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물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왜 성경은 왜 다 다를까? 네, 성서가 다르다는 물음에서부터 왜 다를까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그 작업들 네. 그것들을 하면서 현대 신학이 발전했지 예. 그걸 부정하면 현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다양성에서부터 현대의 네. 풍부한 신학의 논쟁이 시작이 됐고 그렇지. 그게 연구로서 네. 이어졌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니잖아. 여기서 보면은 네. 그 도마복음 도마복음은 뭐 이미 뭐 퇴출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마복음이 발견된 게 1945년이 네. 아니었습니까? 네. 대략 아마도 4세기 정도에 이제 숨겨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45년도에 알게 된 거죠. 농민 둘이 이집트의 농민 둘이 찾아낸 거죠. 우연히. 예. 45년에 발견되면 진짜 최근에 발견된 거 아니에요? 최근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전해서 퇴출됐는지를 아는 게 어렵고요. 예. 예, 그 도마복음서는 현대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큐 문서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너무 어려운 서로 얘기하지 말고. 서로 복음서가 다 다른데 근데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있더라. 특히 예수가 말했다는 그 예수의 비유들은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뭐 달라져서 뉘앙스만 달라져서 있는데 그게 어느 문서에서부터 보고 좀 베낀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이 있었잖아요. 그 가설의 그 문서, 상상의 문서가 도마복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도마복음과 유사해서 같다는 견해를 피우기는 어렵고요. 예, 예. 예, 동일한 어떤 기원에서 발전했을 수 있다라는 아하,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원에서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발전했을 수 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일단은 김철원 교수가 도마복음 운운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거 논리를 끌고 가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성서학자스러운 말은 아니고 아, 성서학자스러운 말은 아니고 학문을 좀 포기하면서 교권 뒤로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 아, 예, 야, 이거 중요한 얘기다. 교권 뒤로 숨어버렸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사도행전은 하나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 밖에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참조하는 텍스트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정경만 오늘날 성서학자들이 중요한 텍스트로 보진 않죠. 아, 네. 그러니까 네. 정경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공부하거나 네. 학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사람들은 풍부한 자료들을 봐야 되고 그중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하다 혹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자료들이 행전 중에 여러 가지 행전들이 있군요. 네. 근데 정경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교과서가 이렇게 국정교과서 하나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이런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건 상당히 우연한 계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정치적 투쟁의 결과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분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는 것과 역사 교과서를 정하는 것은 교육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같이 비유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학생들이 얘기했던 건 우짜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처음에 아니 성경도 네 개인데 이 얘기는 진짜 우짜고 하는 우짜고 얘기지. 하는 얘기인데 그걸 죽자고 저 덤비신 거 아닌가 이런 있는 거지,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이 논리에 대해서도 참 놀라웠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권 뒤로 숨어버렸다는 게 그런 것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성서학은 교회는 정경이 중요하지만 예. 현대 성서학은 정경이 중요하다고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 의심하면서 출발을 해요. 의심하면서. 네, 그래서 정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정경도 중요하고 정경 아닌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문서들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고민과 신앙과 문제의식들을 찾아내는 것이 신학이고요. 예. 교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지시켜버리고 어느 순간 교리가 정지시켜버리고 어느 순간 그런 고민들을 정지시켜버리고 그치. 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현대 신학의 출발점은 그런 교리와 싸우면서 출발한 거죠. 아, 그럼 신학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신학학 교수님이 아니라 교리 뭐 연구가? 뭐 교리 연구가도 아니고 교리를 좀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르겠나? 이분은? 그래서 교리 수호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의 성향을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의 말은 좀 더티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말을 코멘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단 심판관 같은 포지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장신대학교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반론을 펼 수 없을 거예요. 아,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신학자들의 사상을 진단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박영 네.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학생이니까 뭐 모르겠는데 예, 교수들이라면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학생은 그런 징계에 올랐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네, 저는 예수님 빼고는 신성모독죄로 고려된 사람을 처음 봤는데. 아, 예.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네.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이 자체가, 이렇게 찬성하는 그 논리가 저열한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예, 그래서 거예요. 하나만 그래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이 굉장히 뭐랄까 이 그 뭐 여 이 김철웅 교수가 얘기하는 건 공산주의적 사상에 거기에 그 어떤 악마적인 그런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바울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는 리브 투 바울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빨갱이처럼 거의 바울을 묘사하셨던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니체 이후에 바울을 보는 관점은 바울이 기독교를 망쳤다라는 예. 이제 그런 시각이 많았어요. 전원교향곡이라고 네, 네, 하는 소설을 네, 보면 네, 네. 그 바울 서신을 막 읽히면서 자기가 네. 그 소녀에게 빠져들고 있는 마음을 목사가 네. 막 다 잡는 이런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마치 네, 네. 교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니체는 아마 그래서 바울을 비판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바울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바울 연구들은 바울이 그 시대에 굉장히 비판적인 예. 활동가였고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 지중해 지역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시대에 이제 우리 시대처럼 이민자, 난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난민들이 특히 많았죠. 그런데 네, 바울 시대가 그런 것이 특별히 많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시대에 바울이 그런 이들을 옹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있었던 분이 바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수차를 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네. 예. 아니 이런데 어떻게 바울을 공부하셨는데 갑자기 살수차를 쏘는 쪽에 가 계신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바울을 공부한 거죠. 보수적인 바울. 네, 근데 그 바울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낡은 견해. 낡은 견해. 네. 진짜 얼굴이 아닌. 네, 그러니까 요새 많이 다루는 바울에 대한 이해와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견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의 견해 중에서 참 우리 그 교과서 국정화 논리를 좀 이렇게 들어와 봐서 이제 성경 얘기는 좀 집어치우고요. 이분을 보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자기가 공부해 봤더니 그걸 공부해 봤더니 지금 현재 그 교과서가
주최 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뭔가 영향력을 갖다 끼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학자로서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국정화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본주의 맹화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미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예. 자본주의 맹화가 있었다 이런 예. 견해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50년대 임론한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예. 그런 견해와 유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견해에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적인 가설이든 다른 가설이든 어떤 가설을 이용했지만 예. 한국 국정교과서에 사용되는 견해는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예. 민족주의 관점에서 수행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를 제가 볼 때는 김철원 교수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 대결은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을 이 일종의 그 종북담론으로 환원시켜서 얘기하고 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루이 알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구조주의와 이런 그 프랑스의 논리, 기호학적인 어떤 연구 소산에다가 막시즘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뭔가 그 자기 이론을 만들었다 했는데 난 단생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소시르라든지 뭐 레비스트로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치 모든 문화 연구의 어떤 흐름이 뭐 무슨 문화 내에서 문화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적화를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보셨잖아요 처음 이런 내용들을. 네, 그 알뒤세가 그 사회주의 이론가인 건 분명하죠. 예. 그리고 문화에 대한 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공헌도 있는 것도 예. 분명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좌파 이론들이 서구 사회에서 그 사회를 성숙하게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의 견해는 사실 학생 시절에 저도 저랑 같은 세대인데요. 예. 학생 시절에 알뒤세르가 우리가 학습되면서 이제 사회 혁명을 위한 이론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죠. 그렇죠. 뭐 그때 네, 공부할 네, 때는 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근데 계량주의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알뒤세르를 갖고. 예. 근데 예. 이제 알뒤세르는 굳이 말하면 이제 PD 쪽 사람들이 많이 공부했고. 그렇죠. 일본은 아마 주사 쪽, 파 쪽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 양쪽이 섞이지도 않았는데 예. 막 섞어서 얘기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아마 이분의 독서가 이제 그런 것도 아울러서 했던 것 같긴 한데 학생 시절의 생각에 멈춰서 예. 지금 알뒤세르 연구가 굉장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화된 논의가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오죽했으면은 이제 우리 저 소장님께서 이제 그때 생각에 머물러 있다, 학생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장신대 공칠학번인 박영 학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2015년을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답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2015년에 살고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른다. 지금 현재 2015년은 이념의 낙동강 전선이 형성돼 예,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김정섭 장로님이라고 또 세문안교회 은퇴 장로시더라고. 이분이 근데 예전에 그 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예, 영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면서 은퇴하신 다음에 한국기독교 학교연합회라고 하는 것에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학법 개정투쟁 박근혜 이명박이 길거리에서 그치, 촛불을 들었던 그 사학법 개정투쟁의 그 뒷배가 됐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학생들한테는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헌법에 불합치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독교적인 네. 생각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석이 나타났던 거잖아. 그래서 강의석 같은 친구가 나타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공공적인 것에 대한 사고의 미성숙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을 남한테 강요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틀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네. 예. 그 전쟁에서 거꾸로 틀어야 되는 거죠. 네.
세뇌시켜야 되는 거고 학생들을. 온난화 이게 낙동강전선이고 예.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들이 네. 이번에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쳐들어가서 또는 길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까라는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공부 좀 더 해 뭐 이렇게 쳐내는데 예민한 이 박영 학생이 딱 보니까 옛날 얘기거든 얘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제발 2015년은 살아주세요 얘가 뭔 소리야 지금 우리는 이념의 낙동강전선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 장신대가 불쌍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쌍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왜 이런 교수들이 출연을 하고 왜 이런 교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교회의 대형교회죠 대형교회에 의한 신학의 통제가 가장 최고조에 이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아... 대형 교회에 의해서 신학교가 통제가 된다. 네. 네. 그 자본의 통제네요, 결과적으로. 네, 자본의 통제죠. 예. 지금 장신대학 교수들도 자기 생각을 잘 표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초론 교수가 제 생각엔 설마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신학자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뭐 농담이거나 나 이거 힘이 쫙 빠져. 농담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 진짜 예. 반전인데? 네. 뭐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학자가 있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농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분은 근데 보면 농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이걸 갖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워낙 교수님께서 논리적 비약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한번 비약을 해보면 여기에 언급되는 게 보면 딱 나오는 게 주체사상 얘기 일부러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가는 게 영화계 좌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화계 맛을 봤다는데 저는 지금도 시나리오 각색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아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좀.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화를 갖다 쫙 얘기를 하면서 쉬리서부터 우리가 이념에 밀리기 시작했다고 정리를 쫙 하면서 네,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뭐 그 박찬욱 감독을 얘기하고 JSA를 얘기하고 그래서 JSA 가서는 드디어 북한군이 형제가 됐다 이런 통탄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정점을 찍은 게 괴물이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이 박원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박원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에 괴물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이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반제국주의적인 정서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어떤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강남구청장이 강남 코엑스에다가 강남 스타일 그 동상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탄적인 그 내용도 뭐 강남 스타일 뭐 굉장히 사탄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놓는 건 사탄의 땅이라는 걸 선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에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다 일정한 정치적으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불편한 사람들과 진영들을 딱딱딱 공격하면서 짚어주고 있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도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도를 잘 담아내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개신교가 지금 지탄을 받는 지금 종교잖아요. 예. 근데 바로 지탄받는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분의 말이.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예. 독선적인 말을 퍼부어대고 예.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예. 이런 방식의 어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이래지 않아야 기독교의 미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슬프게도 이제 기독교의 미래를 점점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 이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한국 뭐 개신교의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위약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꾸 농담으로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조선일보는 농담 때문에 이분을 갖다 띄운 거잖아요. 네. 세상을 한번 웃겨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박영 학생의 황당함을 좀 이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영 학생 한번 더 여기 한번 출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가르침을 교사나 목사나 장로나 받을 그런 가르침 때문에 탈기독교인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탈출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교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네. 네, 이런 게 있는데 제도권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모든 지금 젊은 사람들, 내가 아까 장신대 얘기한 게 젊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절망을 주게 되는 그 진짜 위약이라는 표현이 적당한데 속이 분노가 끓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셨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요. 이런 글들이 막 그 단톡방에 온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참 선한 기독교인인데 이런 게 오면은 그냥 막 처음에 무시하고 이렇게 갔지만 자꾸 오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받아서 야 이런 글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런 글들이 막 난무하고 있을 때 뭐 최소한 기독교인에게도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글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이래서 기독교가 더 막 욕을 먹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립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섬같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종교가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오래된 고백은 신이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종교인데 예. 지금 기독교는 군림하고 싶어하고 예. 명령하고 싶어하고 예. 또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이제 지금 정권과 더불어서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예.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교회에 청년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은 아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말들이 것 같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지속시키는 한 기독교의 위기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의 말로 속 시원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 그걸 네.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구간 신앙 뭐 이렇게 우리가 네. 흔히 말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신앙 혹은 갈릴리 신앙 네. 뭐 갈릴리로 갔잖아요. 맨 마지막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저 그 좋은 데로 그냥 바로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지 않지. 갈릴리로 갔잖아요. 갈릴리 그런 것들을 갔지.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 근데 이렇게 좀 답답한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기 갇혀 사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무시해요? 무시하시죠. 뭐. 아니 무시할 수가 없이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뭔가 이 사회에서 마치 자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분은 보면은 나는 펜을 들고 아버지가 답동한 정선을 지켰듯이 교과자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지킬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거대한 농담 아니야 이거? 이제 교권 뒤에 숨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고 그렇죠. 이미 기독교 밖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제가 보기에는 못 깨달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결국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지 이제 그분들의 그런 말을 할 때 누구도 아마 이미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망언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민중 총궐기 이후에 쏟아졌던 망언들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요즘 핫한 스타로 뜨고 있는 한 신학학자. 근데 참 이 글을 보면은 이게 무슨 학자야? 학자인지 모르는 그분에 대해서 농담하셨어요, 지금까지. 농담?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진호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죠. 박영학생, 장신대 신학과의 07학번 박영학생, 우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쪽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아예 여기서 그냥 집중 토론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토론은 중재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영학생과 교수님, 김철은 교수님의 안 토론.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 네. 어쨌든 박영학생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마수다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 있으면 한번 계속 연결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